반달 그리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세요. 조금 촘촘하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숫자는 맞춰야 되죠? 안 맞춰도 예, 숫자 안 맞춰도 돼요. 왜? 숫자를 맞추면은 좋은데, 대충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간격으로. 어느 정도 간격이다 하는 정도로. 지금 보면 여기는 조금 간격이 넓고, 여기는 좁고, 그렇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맞추기 힘들겠죠? 됐죠? 어림 잡아서 간격이 이 정도면 되겠다. 정도로 해서. 스프링 그리듯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이 스프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 이게 조금 숙달이 안 되면 손이 조금 아플 거예요. 그 손가락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이거 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리는 거. 자, 이 나머지 지붕도 다 같은 식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맨 밑에는 이렇게 잡아주는데, 굳이 얘를 다 잡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해가도 되겠죠, 이제. 귀화까지 해주세요.